좋습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저희 담임반 교실에서 카메라를 한번 켜게 되었습니다. 4월 9일에 중3들, 전 중3이니까 온라인 개학을 한 지도 벌써 3주가 다 돼가고 있고요.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기도 하고 지금 막 계약을 한다고 말을 하니 약간 두렵기도 한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. 사실 한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찍어보게 되었습니다. 모든 지금 전국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다들 비슷한 루틴으로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학교에 오자마자 교무실 가서 노트북 켜가지고 이 학습터에 저희는 댓글 달기 하거든요. 출석 체크 오전 중으로 출석 체크 확인하고 아직 학습 접속이 안 된 애들은 다 이력이 뜨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연락하고 전화하고 거의 콜센터와 같은 생활을 교무실에서 하다가 이렇게 또 수업 자료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5분 교사 제작 영상 15분 정도 가량의 영상을 탑재하고 거기 안에 이제 형성평가라든지 학생들이 추가로 공부할 수 있는 과제 같은 거를 해서 40분에서 45분 가량의 수업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학교 노트북에 카메라가 웹캠이 안 돼가지고 제 개인 노트북 이렇게 들고 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영어 필기 같은 거 해줄 때 이렇게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앱을 개인 돈으로 또 구매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이렇게 좀 공유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먼저 저는 사실 온라인 수업 이런 거 옛날부터 약간 상상만 해봤지 실제로 겪게 되니까 의외로 저는 장점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학생들과 이렇게 1대1 이렇게 면대면으로 못 만나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사실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것도 참 좋기도 하면서 아쉽기도 하고 또 이제 영어 수업인 측면에서는 사실 강점도 되게 많다고 느꼈거든요. 저는 이미 만들어진 수많은 플랫폼들을 자유롭게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. 새로운 도전이죠. 사실 저는 이런 거 막 해보는 걸 좋아하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참 좋고 실제 수업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집중력 있게 제가 하는 수업을 온전히 45분 동안 다 듣진 않잖아요.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아이들 자리에 앉히고 방해하는 애들 조용히 시키고 뭐 설명하고 못 알아듣는 애들 위해서 다시 설명하고 이러한 시간들 때문에 사실 진짜 제가 원하는 만큼 깊숙하게 진도를 나가거나 깊숙하게 내용을 다룰 수 없는 거에 늘 아쉬움을 느꼈는데 이번 이제 온라인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학생들에게 그거 과제를 주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저는 학생들 개별에 따른 집중력 차이가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개별 속도에 맞게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별 피드백이 저는 오히려 주기가 수월한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타이핑이라든지 이렇게 말로 전화로 개별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이 기간 동안 제가 하고 해보고 싶었던 수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. 네. PPT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쓰는 어플을 이지 캔버스라는 어플을 쓰거든요. 이지 캔버스라는 어플을 써가지고 이렇게 찍으니까 좋더라고요. PPT는 미리 이제 교무실에서 만들어두고 근데 이거 완전 그 청소기 배달하는데 스티로폼 있어가지고 아 이거를 이렇게 찍을 때 쓰면 좋겠다 생각해서 왜냐하면 카메라 이렇게 밑에서 나오면 얼굴 되게 못생기게 더 못생기게 나오는 거 아시죠? 원래 못생겼지만 더 못생기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위에서 밑으로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예전에 쓰려고 샀던 마이크 리버풀 아저씨 인터뷰할 때만 쓰고 써보지 못했던 이 마이크를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냥 컴퓨터에 대고 말하는 것보다는 마이크 이렇게 대고 말하니까 좋은데 단점은 뭐냐? 가끔씩 녹음이 안 돼요. 그래서 다시 다 찍어야 됩니다. 무조건 끝까지 다 찍으시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녹음이 잘 됐나 확인하시면서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멍청하게 그래서 1시간 반을 새로 찍은 적이 있어요. 하고 이렇게 대충 이 파워포인트 2018인가 그거 이후에는 이렇게 슬라이드쇼 녹화 기능이 생겼는데 웹캠을 이용해서 제 얼굴이 뜨게 됩니다. 이렇게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녹화하면은 제가 이 카메라를 다시 뿅 키면은 여기에 지금 제 얼굴이 뜰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제 얼굴이 뜹니다. 이 이지 캔버스를 실행하면요. 네, 이렇게 PPT 화면이 아이패드에 동시에 뜨게 됩니다. 그럼 제가 이 펜을 가지고
PPT에 이거 녹화할 때 메모 기능 있잖아요. 이런 걸로 이렇게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수업을 하면은 훨씬 전달력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합니다, 저는. 왓썹 여러분, 오티입니다.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레슨 2, Take Care of Yourself로 들어가는데 인트로 영상입니다, 오늘은. 인트로덕션 영상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준비했던 PPT를 녹화를 이렇게 하고 메모도 하고요. 이거를 영상으로 추출해놨는데 파일 내보내기 해서 영상으로 내보내기가 있는데요.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에서 여기 화질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. 표준으로 합니다. 저희는 이게 e학습터에 올리려면 너무 영상 크기가 크면 안 되기 때문에 화질이 저품질이 되더라도 제 얼굴이 막 흐리고 뭉개지게 나오더라도 그냥 표준으로 해서 비디오 만들기를 하면은 추출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? 저희는 만들어야 되니까. 이렇게 추출하는데 영상 하나 이렇게 짧은 거 5분 만드는데 거의 한 2, 30분씩 걸리는 것 같아요. 영상 빼내는데.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, 저희 학교는 이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. PPT를 이용해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. 수업 시간에 딕토글로스 하는 거 그것도 영상 뒤에 짧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끝내야 되지? 뿅.